안녕하세요. 낚시의 정석 이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은 빅게임 낚시 시즌 첫 번째 강의로 버티컬 지깅과 슬로우 지깅에 대해서 배웠었죠. 버티컬 지깅과 슬로우 지깅의 차이 중 하나가 바로 메탈 지그의 무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메탈 지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편으로 메탈 지그를 선택하는 법, 또 빼놓지 말아야 할 메탈 지그의 컬러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깅 낚시의 이름에 걸맞게 지그는 지깅 낚시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동만 선생님 나와주세요. 자, 지깅 낚시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메탈 지그를 몇 개, 어떤 종류를 몇 개 정도 갖추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아주 많이 하세요. 물론 많이 갖추자니 경비 부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모르는 입장에서, 시작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지그 저런 지그 지그가 종류가 다양하게 많은데 그걸 다 살 수도 없고, 그래서 함축적으로 과연 저라면 어떻게 메탈 지그를 추천을 하고 구매를 할까, 제가 딱 다섯 개만 추천을 드리자면, 자 그러니까 다섯 개 정도면 한 번 낚시를 가는데 지장 없다, 한 두어 개 바닥에 걸려 끊겨도 또 낚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메탈 지그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지그는요, 스틸 지그예요. 납이 가미되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좀 길쭉하죠. 자, 이게 200g입니다. 200g이면서 좀 길죠. 딱 봐도 거의 뭐 30cm에 가까운 그런 길입니다. 자, 그리고 270g인데요. 얘는 좀 짤막해요. 그거는 측면을 이렇게 보시면 배가 옆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옆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특징이 밑쪽, 머리 쪽이죠. 밑쪽 꼬리 쪽이 좀 웨이트가, 무게가 밑으로 가 있어요. 이거는 8대 2 정도의 비율이고, 자, 좀 전에 들어보인 이 지그는 한 7대 3 정도 위아래가 이렇게 됩니다. 자, 170g짜리. 길이가 좀 짤막하죠. 이런 걸 흔히 세미 롱지그, 미들 타입 롱지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밑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갈치 모양의 비늘처럼 반짝반짝거리게, 예, 피부를 그렇게 해놨어요. 자, 이거는 240g입니다. 자, 그리고 소세지를 반을 갈라놓은 그런 형상의 지그인데 이거는 180g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전체를 다 들어 보여 드릴게요. 180g짜리 스피드 타입 지그 하나, 그 다음에 170g, 자, 그 다음에 240g, 자, 270g, 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200g입니다. 메탈 지그의 모양 형태에 따라서 내려가는 스피드가 다르기 때문에 무게는 그렇게 중요치 않지만, 굳이 무게를 따지자면,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이렇게 다섯 개 정도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섯 개 정도를 갖추시면 한 번 낚시하는데 큰 지장 없다. 그러면 지깅 낚시 입문하시는 분께서는 다섯, 여섯 개 정도를 이렇게 구색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지깅 낚시를 시작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깅 낚시에 필요한 메탈 지그를 알아보겠습니다. 신동만 프로가 추천하는 다섯 개 지그는 180g, 170g, 240g, 270g, 200g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개 무게의 메탈 지그는 반드시 챙겨서 출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메탈 지그 위에 바늘을 몇 개 다는 게 좋을까? 제가 거듭 강조하는 부분이요. 지깅 낚시를 하실 때 싱글훅, 그러니까 바늘 하나짜리를 하나만 사용하는 게 위쪽에 좋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이유는 저 역시 지깅 낚시 초기 때 아무것도 이론 지식이 없고 누군가 정보 전달을 저한테 해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일 때 바늘을 위에 두 개, 뭐 밑에도 하나, 그런 식으로 바늘을 장착을 했었어요. 자, 근데요, 종합적인 결론, 긴 시간을 해오면서 딱 한 번의 바이트를 받았을 때 고기 입에 확실하게 바늘이 박힐 수 있는 그런 확률, 그 다음에
바늘이 튕겨져서 벗어나지 않고 미스바이트가 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률, 모든 접근 방법 최고의 1순위는 싱글훅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싱글훅을 선택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싱글훅 바늘 갭이라고 하죠. 사이에 보시면 미늘이 있고 이렇게 U자로 꺾여 있죠. 예, 제가 다른 바늘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늘 사이에 이렇게 지그가 끼어요. 자, 지그 위쪽이 넓어서요. 이렇게 낄 수가 있어요. 딱 껴서 안 빠집니다. 자, 얘는 억지로 끼려고 해도 안 껴지잖아요. 예, 근데 끼어지는 지그가 있어요. 그래서 바늘 크기를 선택을 하실 때는 메탈 지그 머리 쪽에 폭 넓이 구조하고 바늘 끼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싱그룹이 좋다. 그리고 위쪽에는 스플릿 링을 하나 도래에 끼워서 그 스플릿 링에 바늘 하나 끼우고 메탈 지그 하나 끼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 욕심부려서 혹시 바늘 하나짜리가 고기가 물었는데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욕심에 두 개짜리보다는 하나가 좋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돌에는요, 회전이 잘 되는 볼 베어링 구조의 돌에를 사용을 하셔라. 또 이 볼 베어링 구조의 베어링은 조금 규격이 커요. 그리고 솔리드 링, 링의 굵기도 크고 스테인리스 구조죠. 그래야지만 쇼크 리더를 매듭을 했을 때 끊어질 확률도 없고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메탈 지그 위에 달아야 하는 바늘은 싱글 훅으로 한 개를 추천했는데요. 바늘을 한 개를 달아야 고기 입에 정확히 바늘이 박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싱글 훅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바늘 크기를 선택할 때 메탈 지그 머리 쪽의 폭넓이 구조를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또 스플릿링을 돌에 끼운 후 스플릿링에 바늘 한 개 그리고 메탈 지그를 끼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줄 길이는요, 얼마가 좋을까요? 자, 이렇게 그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좀 길죠. 이게 3cm짜리고요. 이거는 2.5cm짜리입니다. 목줄의 길이가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저킹 도중에 목줄이 엉켜요. 쇼크리더에. 그래서 바늘 목줄의 어시스트 라인의 길이는요, 2.5cm 정도, 3cm 미만이 좋다. 자, 근데 이 바늘은 3cm인데 이렇게 야광 구슬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꼴뚜기 형상의 그 스퀴즈 웜이 되어 있고, 이건 저킹을 할 때요, 이 구슬이 지그에 닿으면 쨍그렁쨍그렁 소리도 안 나고 통통 튀겨지는, 그리고 실제 꼴뚜기 미끼 이미테이션을 그대로 형상화시킨 거죠. 자, 이런 바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처음 지깅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욕심부리는 부분이 바로 바늘이에요. 바늘 두 개 끼우지 마시고요. 꼭 하나만 쓰십시오. 메탈 지그 겉에 반짝거리는 홀로그램 필름을 이렇게 입혀놓거든요. 그러면 그 등 쪽에 대부분 이렇게 청색 빛나게 페인팅을 해놓고, 어떤 건 뭐 이거는 글로우웨어 야광 이런 표현들을 해놓는데, 전반적으로 그럼 어떤 컬러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완전 실버, 어느 것도 가미되지 않은 반짝거리는 성분의 실버 도금된 컬러, 이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홀로그램이, 이게 프리즘 문양이라고 해요. 빛을 다반사시킬 수 있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처럼 유리 조각 무늬로 되어 있어요. 반짝반짝거리죠. 이렇게 불빛에 보셔도,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 컬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 중에 하나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실버 계열입니다. 실버 계열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컬러가 유유적절하게 보여질 수 있다. 대상어종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깅 낚시의 바늘 크기는 큰 사이즈로 하나입니다. 지깅 낚시 목줄의 길이는 2.5에서 3cm가 좋습니다. 목줄의 길이가 길면 엉키기 쉽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탈 지그 끝 홀로그램 필름의 색깔은 실버로 프리즘 모양이 좋습니다. 유리 조각 무늬로 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실버 색상은 어떤 환경에서도 대상어종의 눈에 확 띄어서 가장 반응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입문자를 위한 직익 낚시 편으로 직익 낚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메탈 지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상 직익 낚시를 할 때 부실이와 방어를 낚아내려면 어떤 메탈 지그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셨죠? 그럼 오늘 내용 복습 잘하셔서 메탈 지그 고민은 있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펜슬 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초보 낚시 탈출하는 그날까지 낚시의 정석과 함께하세요. 자, 낚시의 정석을 통해서 제가 아는 빅게임 낚시, 큰 고기 잡는 낚시는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라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주 쉽게. 자, 지금 이 시간은 낚시의 정석을 보고 계세요.